근데 봐, 이게 기름이 묵어가지고 휘발성이 떨어져서 그렇거든. 이게 햇빛을 한참 봤는데 뻥뻥해져야 이게 정상이거든. 그럼 이 극약 처방으로 넣어봐요. 기름 넣어봐요. 형님 잘생긴 얼굴이 나와야지 장가도 가고 하지요. 안 나와도 돼. 어? 없나 이거? 뭐라? 흡기계통 세정제. 이거 카브레다 크리나. 이거라. 기도 오는 거로? 더 잘 걸리 형님. 왜냐면 휘발기가 좀 떨어진 거에는 뭐 급한 대로 쓸만합니다. 올려놓고 해야지. 되지? 아이고 먼지야. 이렇게 묵은 휘발유로 하다가 저 휘발기 떨어지만 기름을 잘 못 빨아 올립니다. 그러면 뭐 극약 처방이죠. 저거 뭐 편법이 편법. 좋진 않아요. 저거를 저 기름통에다가 한번 씩 싸주면 저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러면 뭐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. 흡기계통 청소도 좀 되고. 근데 저 기름은 그때그때 받아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예, 뭐 짧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, 우리 그 묵은 휘발유 좋아하는 이천마지기 형님. 예, 휘발유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길래, 예, 그 카브리다 크리너를 빌려통에 싸뒀습니다. 잘 되죠? 예. 그러니까 휘발유가 오래되면 휘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, 뭐, 예초기나, 저, 뭐야, 관리기 같은 거, 기름 많이 먹는 거나, 크게, 좀 뭐, 크게 지장은 안 받아요, 크게는. 관리기 같은 거, 좀 기름 많이 먹는 거나. 근데, 저, 비료 살포기처럼, 그, 뭐야, 기억이 빨아 올리는 그, 구멍이 작은 거는, 민감합니다, 그게. 그래가지고, 휘발성이 좋아야지, 시동도 잘 걸리고 출력도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름은 묵히지 말고. 아, 형님이 뭐 기름도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캐브레다 클리너를 확 뿌리습니다. 그냥 연료통 안에다가. 휘발성이 좋으니까 작동 잘 되죠. 그런 방법도 있다. 뭐 그래 일하다가 다시 또 뭐 집에 가서 기름 비우고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? 예. 예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 뭐 농사 올해도 대풍 이루십시오.